사람들은 말한다. 백 없는 사람 서러워 살겠냐는 것이다. 어디가 아플 때 큰 병원 의사를 알면 기다리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백. 뭔가 잘못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화가 되면 현직 검사, 경찰만 알아도 사건이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백. 사건이 커져서 법으로 판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면 최소 전관 변호사를 써야 하고 현직 판사를 알면 그 죄의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백. 하물며 해외에서 고관세 물건을 들고 게이트를 통과할 때 신고하지 않고도 무사히 물건을 들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란 백. 그런 식이라면 밀수 또한 관세청 직원을 알면 가능하단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작년 한 탐사 프로그램에 의하면 관세청 공무원들이 고관세 물건들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빼올 수 있는 방법을 보도했다. 관세청 직원들에 의하면 자신들은 세금 다 내고 신고하는 사람을 바보라 지칭한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전직세관 고위직이었던 사람이 파리 여행을 한 딸이 샤넬백을 약 700만원 정도에 구매해서 세금 200만원 정도를 내야 하는데 현직 관세청 직원에게 부탁해서 공항에서 프리패스로 나왔다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봉을 받고 있는 관세청 공무원들. 국민에게는 100원이라도 더 세금을 받으려 하면서 자기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시 관행처럼 버젓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한 사람이 있다. 이름은 천홍우. 2008년 홍조 근정훈장, 2002년 근정포장을 받은 대한민국 제27대 관세청장을 역임한 공무원이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관세청장에 취임하자 다음날 비선실세 최순실을 만나 실망 안 시키겠다는 이른바 충성맹세를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즉 최순실의 추천으로 관세청장에 올랐던 인물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은 관세청의 비호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형성했다고 한다. 당시 검찰특별수사본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를 통해 천홍욱 씨가 관세청장에 오르기 전 2016년 4월경 서울 강남구 관세청 근방 카페에서 최순실의 왼팔로 알려진 고용태를 만나 면접을 봤다는 사실을 발표했었다. 명백한 인사 개입이 있었음을 검찰 스스로 밝힌 것이다. 하지만 천 전 청장은 최 씨에 대해 취임 전 최 씨를 알지도 만난 적도 없다고 관계를 거짓 부인하기도 했었다. 2007년 윤석열 지휘의 특수일부 검찰은 롯데면세점 특혜건으로 천홍욱 관세청장을 주목했었다. 대대적인 언론 보도들이 잇따랐고 세상이 시끄러웠다. 제2의 국정농단 사건이라 불렸으며 천 전 관세청장을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의 조작, 은폐, 고위 공문서 등 파기 의혹과 면세점 선정 평가 점수 조작 관여 등 엄청난 사건들을 수사한다고 언론 플레이했다. 당시 검찰의 수사상에는 롯데, SK, 두산, 한화 등 대기업들이 줄줄이 엮여 있었고 청와대 관계자 및 정치인까지 연결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 천홍욱 전 관세청장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어느 날 갑자기 검찰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할 예정이던 천홍욱 전 관세청장의 증인 신청을 철회한 것이다. 거기다 천 관세청장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으며 강제로 옷을 벗은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국무위원들이
일과 사표를 제출할 때 함께 사표를 제출해 사표 수리를 통해 관세청장에서 물러났다. 당시 인천세관 인사 개입 혐의를 받은 고용태는 구속됐다. 당시 감사원은 1, 2, 3차에 걸친 면세점 선정 의혹에 대해 천홍옥 전 관세청장을 검찰에 엄발에 처하라고 고발했었다. 하지만 정작 천홍옥 전 관세청장은 참고인 조사만 받았을 뿐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렇게 막대한 죄를 짓고도 그 많은 엄청난 사건들의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멀쩡할 수 있단 말인가? 천홍옥은 그렇게 단 한 건의 처벌도 없이 2017년 퇴직 이후 현재 관세법인 신대륙의 회장을 맡고 있다. 관세법인 신대륙은 법무법인 아주라는 대형 로펌 계열사이다. 아주는 2009년 법무법인 대륙과 합병하여 법무법인 유한 대륙 아주라는 거대한 공룡 로펌을 탄생시켰다. 그 계열사에 특허법인 대야, 회계법인 서우, 관세법인 신대륙, 전문가 그룹 회사 등 다양한 계열사를 만들었는데 그중 관세법인 신대륙 회장으로 천홍옥 전 관세청장을 영입한 것이다. 대륙 아주는 약 300여 명의 변호사들과 전직 지검장급 이상 검찰, 국장 치안관급 이상 경찰 고위직 출신들이 즐비한 정관의 대표적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천홍옥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도 오히려 영전되듯 이 회사의 회장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공직자 윤리심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나 한 것인지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국내 대형 로펌에 전직 고위 공무원들이 취업 및 영전되고 그들이 현직들과 결탁하여 서로 봐주기를 하니 이 나라가 백 없는 사람은 늘 당할 수밖에 없으며 저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더욱 단단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 최고 대형 로펌 김앤장에도 관세청 고위 출신들이 질비하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있어 몸에 해당하는 행동대장 역할을 고용태가 했다면 머리에 해당하는 책사 역할을 한 유상영이란 사람이 있다. 류 씨는 고용태의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과 한체대 구호학번 동기다. 유상영은 한체대 출신이지만 체육특기생은 아니며 문화 및 스포츠 행사 관련 기획대행사를 했던 기획통이다. 2016년 6월 중순쯤 고용태의 소개로 최순실을 만났으나 나중에는 고용태보다 더 최순실과 밀착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고용태가 최순실에게 앙금이 있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더블루K 부장이란 사람, 그는 당시 이권을 위한 사업 진행의 핵심이었다. 박근혜 퇴임 후 강원도 평창에 아방공 사저를 짓는다란 발언을 하기도 했으며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재판에 핵심 증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던 인물이다. 그런 당시 실질적 더블루K, K스포츠재단 관련 가장 많은 이권 행위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당시 법원의 증인 소환에도 불구하고 매번 증인 출석을 불응했으며 태블릿 PC 있던 책상은 고용태 것 왜 줬냐 관리인에게 따졌던 인물이다. 아마도 그 누구보다 최순실의 비자금에 대해 많이 알고 있으며 관리했던 인물일 것이다. 당시 검찰은 고용태는 기소하여 구속시켰으나 유상영은 기소조차 되지 않은 참고인 신분이었다. 전국 스크린 경매의 꽁짓돈을 관리해 최순실 비자금을 축적한 인물로 극히 소수의 기자들만 알고 있는 그 핵심자인 것이다. 유상영은 당시 인천세관 조사과장과 오랜 친분을 쌓아온 지인이었는데 그 인천세관 조사과장이 이상기이다. 즉 유상영은 최순실의 비자금을 축적하기 위해 관세청을 이용했는데 그중 이상기 세관 조사과장을 또 다른 행동대장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상기는 김대섭 전 인천공항 세관장 이력서를 유상령을 통해 최순실에 건네기도 하면서 관세청 주요직 관련 최순실 사람 심기의 메신저 역할과 선두에 섰던 사람이다. 앞서 말한 천홍옥 전 관세청장이 최순실에게 충성맹세를 했던 식사자리에 배석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상기는 세관 공무원 과장급이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두 개의 차명 계좌에 수백억의 돈이 들어있었다. 2018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천홍옥 관세청장에게 이상기 관세청 과장 인사 개입권과 미얀마 사업 인권 개입 의혹 그리고 차명 계좌에 대해 캐물었다.
한 번에 80억이 넘는 돈이 입금되기도 했으며 하루에 수차례씩 100만원씩 쪼개기 출금을 한 그런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그때 천홍욱은 검찰 수사 중이라고만 답했다. 그리고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또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상기 전 과장의 경우 차명 계좌에 수백억이 발견됐는데 지금 검찰에서 차명 계좌 관련 사실관계 확인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문제는 검찰 조사 당시 이상기 전 과장은 차명 계좌를 사용했다는 진술을 했다. 다 맞다고 인정 진술을 한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재판 과정에서 이 차명 계좌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렇게 재판은 흐지부지 되었다. 검찰과 이상기 전 과장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차명 계좌권 관련해서 경찰에도 고발장이 접수되어 재수사가 되어야 하고 당시 감사원에 참여한 데가 금융위 후속조치 촉구와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감사원은 감사 청구를 묵살하고 금융위에 면죄부를 줘버렸다. 더 황당한 것은 당시 관세청은 이상기 과장을 파면을 하지 않고 그냥 해임하여 특혜 배려까지 해주었다. 하지만 그는 뻔뻔하게도 해임을 취소해달란 행정소송을 청구했었다. 검찰은 당시 윤석열 팀장, 주요 핵심 인물인 유상영과 이상기를 제대로 수사 및 구속영장 발부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그 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당시 검찰이 발견했다는 수백억, 그 이상 알 수 없는 최순실 비자금, 그 검은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이 답은 윤석열, 당신이 답해야 한다.